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으로 조성되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운용사로 가이아 벤처 파트너스를 지난 14일 최종 선정했습니다. 가이아 벤처 파트너스는 다양한 모태펀드 운용 경험이 있어 사회서비스 분야의 혁신적인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. 펀드 규모는 총 140억 원으로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금 100억 원과 운용사가 모집하는 민간 출자금 40억 원을 포함해 총 8년 동안 운영됩니다. 펀드 투자 대상은 새롭고 혁신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, 디지털 첨단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입니다. 운용사로 선정된 가이아 벤처 파트너스는 3개월 이내에 민간 출자금 40억 원을 확보하고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를 결성한 뒤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.